아니 뭐 저 누군가와 함께 나오셨어요. 이분 누구입니까? 네. 아, 뭐 친구분이신가요? 네, 저도 낯선 분인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 비법의 정체. 네, 정체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게 저의 법칙입니다. 진짜인가요, 그게? 근데 솔직히 저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더니 엄청 찌던데요. 그렇죠. 이게 다 먹어라가 양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골고루에 다 먹어라도 사실 뭐 맞는 얘기인데 실제 양껏 욕심내면서 많이 먹고 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쵸? 본인이 죽어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먹고 싶은 걸 다 먹는다는 우리 서재건 선생님 혈관이 진짜 얼마나 건강한지 저희 검사를 해봤는데요. 서재건 선생님 결과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태입니다. 자, 보면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네요. 네. 와. 아, 근데 정말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우와. 그래서 저희 제작진 분들 중에 평소에 건강에 아무런 이상 신호를 못 느꼈다는 분을 뽑아가지고 두 분을 검사해봤어요. 30대 한 분, 40대 한 분에서 두 분을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여주세요. 야, 지금 빨간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잠깐, 두 번째. 뭐 이렇게 중성지방이 왜 이래? 뭐야, 와. 아니,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중성지방이 보통 150 이하가 정상인데 648 정도. 와, 너무 높다. 네. 네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7.4가 나왔고 30대가 40대는 6.2가 나왔고 뭐 제 얘기에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4.9 나왔어요. 제일 건강해. 네. 야, 아, 근데 저건 제가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예.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안 되는 181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중성지방이 6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혈관도 깨끗한 다이어트가 저는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우리 스태프분들 누군지 누구야? 손 들어서 병원 갑시다. 네. 네. 손 좀 건강하게 손 좀 살아야지. 네. 이게 저분 야. 빨리 잠깐만. 어떡해. 지금 제작진이 저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쓰러지면 안 됩니다. 네, 쓰러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건강 관리하셔야 네. 되는데 자 박영호 선생님 54세의 저 수치 어떤가요? 일단 뭐 건강은 나의 순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게 우리 서재관 선생님 당화혈색소가 4.9인데 당화혈색소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냥 하루 중에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혈당의 평균치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저도 5점대거든요. 저도 이제 5점대 초반인데 4.9는 조금 강박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강박이 나왔어요. 아, 저 정도면은 네. 그다음에 지금 또 HDL이 85고 당화혈색소 4.9면은 거의 뭐 30대 초반의 몸. 이야. 진짜 나인스타에 불가운데요, 진짜. 이야. 이렇게 관리하면 세상에 놀랍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삼시세끼를 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네. 이때 뭐 드신 거예요? 이때는 그럼 이때는 좀 많이 먹었어요. 아니 제가 저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먹었던 거고. 네,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의사여도 뭐 잘 몰랐고요. 분만 한다고 뛰어가서 수술하고 응급하고 이런 때 시간 있을 때 먹어둬라였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미리 너무 저축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러다가 좀 살이 많이 쪄서 빨리 만성 피로도 너무 생기지 정말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게 먹다 보면은 안 좋은 게 더 당기잖아요. 맞아. 그치, 그치. 특히 우리 커피 믹서. 엄마들이 커피 믹서 절대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커피 믹서 한 잔이 꼭 필요해. 그 왜 그걸 당길 거야? 나도 너무 그게 당겨. 다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거예요? 예, 저도 한 이 믹스 커피를 좋아해서. 식사 다 하고 점심 때 꼭 한 잔씩을 지금 10년 넘게 먹고 있는데요. 드시고 계세요? 네. 10년 넘게? 네. 제 다이어트 모토가 먹고 싶으면 먹어라, 다 먹어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더 소유진 씨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먹어라였죠? 다 먹어라. 네, 그래서 건강하게 믹스커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괜찮다, 솔깃하다. 그래서 바로 이 시크릿 박스 안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멋진 디저트 만드는 방법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뭘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공개하겠습니다.
커피 믹스를 건강하게 마실 수 있다? 과연 그 비법은? 어? 에? 뭐예요? 잠깐 뭐예요 이게? 누룽지? 그러네. 이거 지금 믹스커피랑 이게 누룽지예요. 누룽지인데? 누룽지인데요? 네. 믹스커피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바로 누룽지 커피를 마셔라입니다. 누룽지 커피? 아, 네네. 아 선생님 근데 저는 우리가 딱 봐도 이 말이 안 되는 게 누룽지하고 커피 믹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야, 선생님. 약간 무리수를 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룽지를 먹을지 커피를 먹을지 정하는 거 아닌가요? 밥을 먹고? 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네. 누룽지 커피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 드셔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누룽지 커피 대공개! 너무 궁금해요. 일단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 우리가 누룽지를 직접 집에서 만들면 좀 힘드니까 어디 가셔서 아주 값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그렇죠. 그쵸? 그래서 그 누룽지를 뜨거운 물에 불리는데 한 10분 정도 불리면 네. 아주 맛있게 붑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믹스커피를 타거든요. 예. 야, 아, 누룽지 불리는 건 좋았는데 맛없는데. 맛두 개가 합쳐졌을 때 어떨지. 참고로 진짜 전 맛없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 네네. 아, 정말 옆에서 봐도 정말 맛이 그 맛이 상상이 자, 안 가고 상상도 하기 싫은데. 아, 싫어. 자, 네, 믹스커피를 넣고. 진짜 맛도 좋고. 만약에 건강에 좋다 그러면 대박이다. 대박이야. 그렇지. 이게 작년에 이제 그러던 방탕커피 막 이런 거 인기 불잖아요. 넣었어. 야, 누룽지 커피 이거 나옵니다 이제. 넣었어. 아니 커피를 써야 된다고. 자, 설명 어울리냐고 이게. 집에서 어머님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짓이에요 지금 이게. 등짝만 맞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자, 그러고서. 속는다고요? 아,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식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도시는 거 맞아요, 서 박사님? 그럼요, 장난이 아닙니다. 자, 지금 그럼 다 이게 다 완성된 겁니까? 네. 이게 다라고요? 꽃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아, 네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옆에 봐도 준비해놨거든요? 드셔보고 일단, 얘기하세요. 자, 일단 네. 드셔보시죠. 네, 한번 네. 먹어보세요. 야, 이거, 야 형님 묘하네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크를 네. 우리가 떠서 또 조각도 먹잖아요. 네. 커피 먼저 드셔보세요. 네. 우와. 아, 뭐야, 이거 맛있잖아. 달다. 달. 고소하고 맛있네. 야. 맛있어. 야, 이거 맛있어. 커피는 그대로 커피 맛이 그대로 나고요. 그다음에 누룽지는 짭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먹었더니 누룽지는요 그냥 케이크 안에 들어있는 디저트 같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먹기 전에는 네 맛, 내 맛 다 없는 줄 알았다. 아, 그렇지. 근데 이도 저도 아니. 이 맛 저 맛 다 잡았어요 지금. 네, 와 그리고 호감도 있고 누룽지 자체가 네. 원래 탄수화물 소화에 굉장히 좋잖아요. 네. 우리 누룽지 먹으면 소화 잘 된다고 옛날 분들이 숭늉 먹고 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믹스 커피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맞아, 많아졌어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맵고 짠 음식을 먹기 때문에 믹스 커피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카제인 나트륨이라고 걔가 기름기 없애주는 유화제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딱 그 단 것도 즐기면서 유화제를 먹으니까 아 이제 식사 끝났네 그러거든요. 또 이 숭늉 같은 누룽지에 탄수화물 분해 요소도 있으니까 이걸 같이 먹는 건 굉장히 좋고 누룽지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의 탄소가 함유돼 있는데 이 탄소가 우리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구나. 아, 네. 아니, 그러면 이런 네. 좋은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되지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하시나요?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친해지면서 사람 봐가면서 이제 똑같아요. 그 이제 그런 절대 시간이 좀 필요한데. 1년 보니까 좋대요.